나 처음이야. 나 진짜 나 눈물 흘릴 뻔했다니까요. 승희, 나 꼴이 처음이야. 나 알죠. 아, 나도 한 골 정도 넣었어야 되는데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언니 표정 좋다. 아주 확실히 올스타전 할 때만 진짜 너무 좋아. 얼굴이 피셨어요. 나 너무 좋아. 왜냐면, 언니 너무 잘. 아, 왜냐면 사인을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사인을 너무 잘 주고 받아. 그래서 이렇게 공을 띄워 하면 공이 뛰어오고 이렇게 하면 공이 앞으로 가. 그래서 난 달리면 돼. 그러니까 난 너무 재밌었어. 소통이 되는 거. 소통이 바디 랭귀지.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는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언어는 안 되고 그런데 모르게 느끼는 거 그냥. 아, 호흡이 맞아. 그렇게 잘 맞아. 아니, 그걸 처음에 알려준 게 아니야. 알려준 게 아닌데 맞아. 그냥 나는 일로 갈 거야라고 알리면 걔가 공을 휙 글로 던. 그 발로 그냥 아, 이렇게 하면은 쭉 줘. 아니, 이렇게 네. 앞으로 하면 내가 가면 이렇게. 그렇게 그리고 그 애신 띄워 공이 띄워와. 아, 그리고 얘한테 서기 헤딩 그러면 얘들 공이 네, 가는 거야. 애쉬님이 아 정확하게 그쪽 네, 그쪽으로 오는 거야? 계속 제가 작아서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이만큼 차이 아니다. 이만큼 차이니까 이만큼 낮춰서 주겠다. 언니 이게 숫자가 적어져 있대요. 그래서 자기 혹시 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? 야, 나는 3자인데 3자가 어디가 있냐? 전 생일이 111이어서 아 1? 111이야 또? 생일도 귀엽다. 1월 11일? 아, 아 이게 1하고 여기가 2네. 그러니까 2가 1리가 있는 거야 숫자가. 저는 오늘 그 두꼴을 한번 넣어봐. 아 김! 김! 아예 이름을 팀으로 바꿔. 아니 김 진짜 나. 아니 이제 공격수 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. 아 나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우리 팀이 졌는데 나 혼자 너무 기뻐할 수가 없잖아.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야. 왜냐면 그 막 골을 막 너무 넣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갈증을 막 해서 온 느낌? 그래서 너무 잘했어. 근데 이게 사실 받기 어려운데 언니가 그걸 안 놓치고 잘 받아먹고 계속 잘. 아 그리고 나는 그것만 들었어. 경기장에서 피구 감독님이 김! 맞아. 난 그래서 김을 너무 부르길래 아,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김을 너무 많이 부르니까 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맞아. 밥이 세졌나? 아니 김부터 시작해서 김 무슨 그거 알잖아. 광땡이 뭐 해가지고 어 맛있겠다 이래서 맞아. 야 고생했어. 우리 포르투갈이야. 와 근데 진짜. (웃음) 아 내가 이것도 운명처럼 뽑은 거야. 맞다. 맞아. 그래서 그때 안아줬었어요. 맞아. 언니.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골을 한 골 넣었을 때 너무 기쁜 거야. 너무 잘했어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. 너무 귀여웠어. 그때 옆에 봤는데 박지현 선수 아, 여기도 안 하겠다. 나 처음이야. 나 처음으로 났어. 딱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다 어? 피오 감독님이다 피오님이다 이러니까 되게 진짜 완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그 옆에 릴리우한테 그걸 설명했어요. 그 치킨 유 이랬더니 아우 예스 이랬. 아, 내가 물어봤어. 아시더라고요. 피오 저기 저 선수를 봤냐고 했더니 어 자기 처음 본다고. 맞아. 다 너무 좋다고. 그러니까 막. 우리는 선수들 너무 좋아하더라고. 딱 누군지 몰랐는데 옆에서 아니 그 포르투갈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고 여기 맞아. 그 친구 있잖아 공격한 친구 거기는 우리 팀에 약간 시크했어. 되게 완전 하나도 안 웃었어. 왜냐면 어 교정을 했기 때문에 잘 안 웃었거든. 근데 나왔는데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거야. 그래서 와 진짜 레전드지. 어디 지금도 다 써주다. 지금 다 써주다. 봤죠? 봤죠? 너 그 사람한테 지금 안 주는 거야. 대박. 나 그거 인스타에 올릴 거야. 레전드. 인스타에. 하는 것이 야 승희 한 잔해 이참에서 잘했어. 아, 팀, 팀 너무 잘했어. 팀 잘했다. 진짜 재밌었어요. 근데 아 많이 배우고 가요. 아, 진짜 나는 안 해본 거를 해보니까 그치. 와 공격. 정경이 생기더라고. 아, 우리 공격수들이 이렇게 힘들구나. 나는 그리고 그 우리 캡틴이 미다가 하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야. 맞아. 그래서
오늘은 제가 그 자리 아니었지만 보면서 그치, 내가 보면서 그걸 받아보니까 알겠지, 알겠지.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기억이었어요. 근데 기다 씨가 진짜 주장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하셨었잖아요. 근데 저를 이거를 이제 한국 가서 체리나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치 그치 그치. 무서워요. 지금 제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무서워요. 이거를 어떻게 논하 잘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섭네. 오케이 짠! 짠 한번 하자. 하나. 수고했어요. 고생들 했어 오늘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